보여주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 줄무늬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나와요. QR 코드 이렇게 스캔하시면 웹 브라우저 열어주시면 되고 핸드폰 네, 저거요? 네, 필수하실 때만 찾아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랑 성함 제외하고는 임의로 적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를 맞아. 뭐? 네. 네. 뭐가 이제? 자, 겁나 복잡합니다. 뭔 개주작별인지. 개인정보 털어가기? 박람회가 다 이런, 다 그냥 낚시 선행인가? 왜 우리 그때도 웨딩 박람회 갈 때도 거의 다 낚시잖아. 자, 이렇게 두 개. 자유형권. 박람회 자유형권. 아싸. 막 들어가서 뛰어놀아도 돼요. 네, 서울은 맞습니다. 서울은 지금 아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노 경유차부터 다 지금 없애는 주제가. 아, 노랫소리 너무 시끄럽다. 충전구에 충전을 꽂아서 꽂아보세요. 싫어. 별로. 충전 시간 4시간에서 8시간. 충전 요금 44원? 나머지 이제 뭐 4시간에서 8시간 충전하는데 44원이야? 이거 충전 스위치 버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맞다. 보시면 급속 충전기는 173.8원이에요. 만속은 44원 이상이라는 건 급속 충전기 속도가 더 빠르고 설치비가 비싸기 때문에 충전용이 더 비싸요. 근데 만속은 느리기 때문에 더 싼 거고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1kW당 차마다 다른데 한 4kW 가는 경우도 있고 6kW 가는 경우도 있고 다릅니다. 그러면 차는 일반 차는 속도 얘는 kW잖아요. 네. 끝까지 풀어서 이렇게 왔네요. 차마다 배터리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려면은 전기에 대한 그게 좀 약간 지식이 있어요. 전기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기에 대해서 하겠네요. 이거 아니 그 박람회면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나온 건데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자기네가 인지를 잘 못하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해 주는 것 같아. 아예 모르는 기술적인 입장에 설명을 못해. 앞으로 이제 서울시도 이런 전기차들로 다 이제 영업용 다 바꾼다는데 와 근데 이런 차들만 다니면은 소음공해 뭐 저런 거 공해 같은 건 전혀 없겠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겠네. 근데 이런 거 막 비 오는 날 막 뭐 막 감전되고 막 그런 거 어떡하 정적이. 야 엔진을 딱 진짜 엄청 간단하게 돼 있어요. 안에가 아니 모터야 모터. 엔진이 필요 없어 이거. 전기차는 엔진이 필요 없어. 이게 배터리. 배터리가 의자 아래에 있는 거야? 어. 그냥 차 하체의 중앙에. 배터리. 어. 지금은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무게 중심을 최대한 밑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안정적이게 이렇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데 예전에 지금 나오는 차들은 엔진 때문에 저 엔진 때문에 무게 중심이 되게 막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막 엔진을 뒤에 댔네 앞에 댔네 막 그래가지고. 엄청 연구를 많이 했을 거야 아마. 이건 뭐야? 배터리 하체. 배터리야? 하체. 아래서 봤을 때. 뭐해? 심정 어떻게 됐나 봐. 뭐 어떻게 됐는데? 심정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는데? 예, 직업병이야 직업병. 100% 전기차. 뭐? 이게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하체를 보시면은 이게 너무 낮은데 이거 화물차치고는 이 정도면은 방지턱 그냥 넘어갈 때 그냥 작살납니다. 너무 낮아요. 너무 낮고 이거는 좀 보강을 해야겠네. 방지턱 넘어갈 때 그냥 이런 건 뭐야? 뭐 실으려고? 지통만한 걸로? 뭐해 이걸로? 지통 실려. 지통? 뭐야 이거? 간단한 거 배달할 때 이렇게. 해봐봐 자기야. 너무 조그매. 봐봐. 저게 실을 양이면 양손에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실. 자동으로 충전해가지고. 우와. 차대현 씨가 알아서 충전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맞아. 저 저렇게 되게 하다가 저거 다 떨어보신 걸? 전락 차버리겠다. 다 떨어보신 거.
기다리다 병 생길 거. 대박. 여러분, 오토바이가 답입니다.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타세요. 폐차 지원금? 오토바이는 폐차할 때 돈을 내야 되거든요, 오히려. 근데 폐차 지원금을 준다고? 지원금 20만 원에 정부 보조금 230만 원에 최종 구입가 119만 원이면 뭐 세금하고 보험비 내고 그러면 150이면 뭐 와. 저분이 뭐라는지 알아? 왜 뭐래? 핸드폰보다 싸대. 그치? 그러네. 그래서 핸드폰이 거의 핸드폰보다 몇십 하잖아. 영업 멘트 적절한데? 여러분, 오토바이가 답이네. 오토바이. 나도 영업용 오토바이 하나 살까? 의자 있어 안에? 아이고 이런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는가? 소울 이게 니로고 이게 소울이고 예. 니로인데 소울이랑 뭐 똑같이 생겼네? 자 니로 실내가 엄청 깔끔하게 되네. 맨날 똥차만 보다가 저 새 차 보니까 야 좋네. 잘 나왔어. 야 콘솔 박스도 되게 깊게 나오고 와 콘솔 박스. 이게 콘솔 박스입니다. 되게 좋네. 기아가 없으니까 기아 없으면 어떡해? 기아가 없잖아. 후진, 중립, 드라이브 그걸 돌리는 거야? 어 퍼킹 되게 좋다. 미션도 되게 갑자기 맨날 폐차만 보다가 이런 거 보니까 깔끔하네요. 이건 괜찮네. 이것도 까만색으로 해서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없어. 이거 봐, 오토 저기 봐, 엔진하고 미션이 없으니까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 앞에도 실을 수 있네. 앞에도 되고 뒤에도 되고. 괜찮네. 이거 디자인 이쁘네. 야 안에도 딱. 이거 아무것도 없어. 저기 패드로 되잖아, 패드. 터치로. 터치로 조작할 수 있게끔 저렇게. 야 트렁크도 되겠다. 두 명 들어가 숨 마시면 되겠다. 발 놓고 앉아 있으면 되겠다. 골프 가방 한 네다섯 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열면은 내부가 야.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야 미래 지향적인 이 디자인 시스템 터치로다가 다 터치입니다. 사람 너무 많다. 평일 왜 이게 포르쉐 몰라? 바로 우와 근데 그 요장이다. 이 차 제일 멋있어. 되게 타봐. 완전 멋있다. 그렇지? 나랑 멋있어? 괜찮네. 네, 지금까지 홍차장이었고요. EV 트렌드 코리아 2019년 박람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뭐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뭐 별로 볼 건 없네요. 친환경 자동차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뭐 좀 얻을까 해서 왔는데 별거 없네요. 뭐 안내해 주는 사람들도 다 문외하고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정보 찾는 걸로.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